오늘 찾아온 곳은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 경주! 그 중에서도 찬란했던 신라 불교 역사를 대표하는 곳 불국사야! 불국사 구석구석 야무지게 구경해볼까나? 출발! 불국사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 목조 건물 대부분을 화재로 잃고 말았지. 그 후 150년에 걸친 보수 끝에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된 거야. 나무 기둥은 불에 탔지만 돌로 쌓은 성벽은 굳건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 자연 그대로의 돌덩이를 쌓아 인공석으로 빈 공간을 채운 일명 그랭이 공법 덕분이었지. 화려한 멋이 돋보이는 이 탑의 이름은 다보탑! 하지만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돌계단에 있던 세 마리의 사자상이 없어지고 현재는 한 마리만 외롭게 남았어. 다보탑과 나란히 서있는 석가탑은 국보 제21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의 3층 석탑이야. 어떻게 3층으로 나뉘는지 살펴볼까? 제일 아래에는 탑을 받치는 2단 기단석! 그 위로 1층, 2층, 3층! 탑의 머리 장식은 상륜부! 그 아래는 5단의 층급 받침이 있어! 다보탑과 석가탑은 양과 음의 조화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이곳은 극락전이야! 국보 제27호인 금동아미타 열의 좌상을 모신 정각이지! 극락전 앞마당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에이, 여기 봐라! 돼지 모양의 조각상이야! 이 조각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복돼지로 불리면서 사랑받고 있지. 여기서 다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할 예상외의 것이 숨어있다고. 현판 뒤를 잘 봐. 저 높은 현판 뒤에 돼지! 이게 오늘의 문제야. 극락전 현판 뒤에는 왜 돼지 조각상이 올려져 있을까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신기해. 왜 돼지가 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국사에 돼지가 저렇게 돼지가 많을 줄은 싹상 못했어요. 특히나 마지막에 문제 나가기 직전에 현판 뒤에 또 돼지상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야,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자극해 보시죠. 네. 저는 궁금하는데 저 이해가 해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돼지가 계속 앞에 있으면 삼겹살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 생각하지 말고 다른 네. 거 생각하라. 그런 뜻으로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돼지가. 네. 육식만 드시지 말고 채식도 좀 생각해라. 아~ 그런 의미에서. 기쁜 뜻이가 있었어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분명히 돼지가. 마지막에 나오고 그 전에 황금돼지상이 있었어요. 돼지라는 것은 아, 왜? 그거 아니라 삼겹살이 아니라 돼지가 나르개가 없잖아요. 네. 나르개가 없는데 위에 있으니까 불가능 없다. 아, 그런 뜻이가 아닌가요? 아,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아, 돼지 do it, 돼지 do it. 돼지 do it, 돼지 do it, 돼지 do it. 그런 뜻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돼지 do it, 돼지 do it. 리듬은 좋았는데 네. 아, 돼지들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불가능 없다. 느낌은 좋습니다. 도영군 빨랐습니다. 오, 나 빨랐어요. 하는 속도가 빨라. 정답을 먼저 맞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근데 저게 멧돼지 같아 보여. 뿔이 있으니까. 근데 하고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뱀 잡아먹으려고 올라갔다가 못 내려온 거예요. 아, 위에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 없어서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학회 보고가 되잖아요. 네. 생태계에 혼란이 옵니다. 이거는 뭐 너그럽게 땡쳐드릴게요. 은일군. 은일군 빨랐죠. 빨랐어요. 사람들이 돼지를 자꾸 만져서 돼지가 지붕 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 싫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야, 그렇죠. 정말 아니, 사람들 오잖아요. 칭찬도 한두 번인데. 네. 돼지 같은 게 말 못하는 동물은 오죽하겠어요. 계속 이쁘다고 만지니까. 짜증나죠. 아니, 본인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어머, 귀여워. 머리 쓰다듬어주고 뽀뽀하고 막 이래서 막. 어우, 싫을. 네, 싫을 때가 있어요? 자꾸. 누가? 그리고 비키라고 막 해요, 누가? 제가. 진짜요? 아, 누가 특히 막 와서 막 이렇게 막 귀엽다고 그러고 막 만지고 그래요. 아빠랑 엄마. 아, 그거는 은일군이 너무 귀여워서 사랑스러워. 그렇죠. 그랬죠. 근데 자꾸 혼내키잖아요. 혼낼 때만 이렇게 만져요? 네.
아이 귀여워서 아이고 이런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는 거죠. 정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마 돼지가 이게 만지는 거 스트레스 받아 올라왔겠습니까? 평판 뒤에 왜 돼지상이 있었을까요? 아 주먹구멍 빨랐네요. 네. 아. 돼지는 편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라고. 아, 절에서는 네. 뭐든지 채소 같은 거도 먹어야 되고 뭐, 그 약간 뭐 쓴 거 그런 것도 다 먹어야 되니까 돼지처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라 그런 뜻이다. 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절에서는 육식을 안 하잖아요. 네, 절대 안 하죠. 근데 편식을 하지 말라니요. 고기를 먹으라는 소리입니까? 돼지, 아니요. 돼지를 못 먹으니까 이렇게 먹고 아, 위안을 삼는 거군요. 네. 에이, 먹었다 먹었어 이러고 네. 야채만 먹으니까 네. 아, 저 친구 진짜 저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돼지에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 그렇죠? 아, 사유리 씨, 네. 한 번만 칩시다. 네. 아, 저도 한 번만 칠게요. 땡입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는데요. 돼지가요, 주는 옛날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돼지 꿈을 꾸면 뭐가 좋다 그래요? 아, 참! 왜 돼지 꿈을 꾸면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까? 그 네. 이유가 뭐예요? 전화! 은율군 뭐? 위 지붕에 위에 있는 돼지를 찾으면 복을 많이 받아요. 돼지! 돼지가 복을 상징한다는 건 맞는데요. 만지던지 찾던지 쳐다보면 복이 온다. 네. 아직 지금 잘 헤매시는 것 같은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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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